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트러블입니다. 세상에 날고리 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오늘 저는 그 배낭 여행을 한 저기 이경 작가의 유럽 여행기 배낭 여행 이한 권의 기행문 책을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면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이 책은 1990년 햇빛 출판사에서 초판본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경 작가에 대해서 제가 책을 그 뒷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이경 작가분은 보니까 모델라인 모델 출신이네요. 예, 그리고 미대를 나오셔가지고 미술 학원도 운영하시고 해가지고 혼자서 1990년도 당시에 유럽 여행을 혼자서 다녀오셨습니다. 네, 보니까 상당히 또 미인이시네요. 보니까 네, 여자 혼자서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 1990년도 막 80년대를 막 지난 거죠. 후반을 지나서 1990년도에 이때 여행이 활성화가 그렇게 됐나? 네,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여행이 막 시작 돼가지고 이제 활성화될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니까 책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또 이렇게 유럽에서 찍은 사진을 넣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더 재밌고 볼만하던데요. 보니까요. 보니까 여기 일단 목차를 보겠습니다. 네, 목차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요. 네. 쭉 유럽 여행을 하는 저기 목차. 이렇게 책에다가 기행문을 쓰면서 사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진까지 넣으니까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재밌고 그런 거 보니까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분이 유럽 각국 전역을 전부 다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웬만한 국가들은 전부 다 다니시고 한것 같습니다. 저는 또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나도 한번 유럽 여행을 떠나고 싶다. 아니,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다니면서 빈티지 콘텐츠라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한번 영상으로 담고 싶은 욕심도 저도 사실 생깁니다. 사실 뭐 빈티지에 대한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외여행 나가서 빈티지의 겨룩 시장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앤틱 시장, 골동 시장이죠. 골동 시장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콜렉션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고 싶고 또한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그 해외에 있는 역사 탐방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뭐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뭐 해서 사실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또 쉬운 얘기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사실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뭐 떠날 수 있는 건데 그 쉬운 일이 또왜 이렇게 또 실천하기 어려운 건지 그냥 시간이 서울 생활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얽매이고 또 현실적으로 자기가 또 하다 일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사실 이게 모든 게 핑곗거리인데, 예. 빨리 저도 해외여행을 나가서 재밌는 영상을 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굴뚝 같습니다. 특히 요 이경 작가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욕심은 더 한층 강해집니다. 그래도 사실 저 유튜브를 한지 지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은 사실 워밍업 제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사실 영상을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영상도 많이 흔들리고 좀 어색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좀뭐 하면서 저도 지금 뭐 일단 재미삼아 한번 올리는 거고 한번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가 좀 붙고 또 실력이 좀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영상을 안정된 좋은 영상을 한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영상미도 또 얼마든지 또뭐 멋지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이 책은 하여튼 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경 작가님이 아주 재밌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은 겁니다. 1990년도 당시에.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읽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이 기행문에 관련된 이 옛날 책들 이거를 한 콜렉션의 테마를 잡아서 저도 한번 수집을 해볼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아,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지금 말고 과거에 여행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해외여행 나가서 겪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 어드벤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읽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지금 말고 과거에 그 여행 그 이런 스케치들, 여행담들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들, 그림들. 자, 이 사진은 이경 작가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찍은 또 사진인데 길거리에 웬 남자가 애완곰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좀 이것도 참 재밌는 생소한 건데 네, 재밌는 사진을 이경 선생님이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충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경 작가님의 자 하여튼 책을 저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겠고. 이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시려면 헌책방에 가셔가지고 헌책방에서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네. 자, 뒤에 이경 작가님이 또 굉장히 모델 출신이라 뭐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자, 오늘은 이경 유럽 여행기 배낭여행 한 권의 책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